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문을 밀어 열었다. 오씨 깜짝이야. 와, 나 진짜 플레임 보는 줄 알았어. 와, 거울인 줄?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노베나 디아블로스입니다. 아, 이거 허베나 음나나가 왜 자꾸 떠오르냐. 이거 노베나 때문에 그래. 노베나가 잘못했네. 노베나 음나나. 자, 이거는 텀블벅에서 후원을 진행해가지고 만들어진 국내 신작 추리 공포 게임인데요. 저는 텀블벅에다가 아쉽게도 후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한 장장님께서 자신이 스팀 코드를 가지고 있으니 하실 의향이 있으면 보내드리겠다 하셔서 제가 너무 관심이 있다고 감사히 잘 받겠다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장님.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총 5명의 미소녀가 있는데 이 미소녀들이 다 요괴예요. 근데 이게 매번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5명 중 한 명이 사람으로 지정이 돼서 플레이를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한번 시작해봅시다. 다들 되게 싸하게 생겼네요. 게임을 스트리밍 중이신가요? 스트리밍 중에는 특정 엔딩들이 제외되는 모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트리밍 모드 역시 사건 현장과 범인은 랜덤으로 바뀌며 스토리 또한 일반적인 플레이와 차이가 없습니다. 스트리밍 모드로 클리어하면 엔딩 공략 모드가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딩을 보기 위해서 뭐 다시 불러오거나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기능이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저는 스트리밍 중이니까 스트리밍 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최고의 장점이 뭔 줄 알아? 바로 풀더빙이 돼있다는 거야. 내 목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풀더빙 안 돼있네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안 돼. 성경 구절이네요. 10월 25일 목요일. 선택까지 8일? 일주일간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간만에 가족들과 이거 왜 자동으로 넘어가요? 자동 진행 꺼진 건데? 맑기는 무슨. 나는 그렇게 투덜거렸다. 불더빙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아, 일단 주인공은 원래 말을 하는 게 맞지, 내가.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도로는 안개로 자욱했다. 방금 전까지는 없던 갑작스러운 안개. 도심에서 꽤나 떨어진 산골이라지만 뭐 이따위로 갑작스럽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어울리지 않은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린다. 나는 핸들을 왼쪽으로 천천히 꺾었다. 지박제. 지박제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안개를 뚫고 보인다. 제대로 왔군. 와, 근데 주인공 이름마저 고정이네. 아, 플레임으로 바꿔줘. 조금 흥분한 나는 엑셀을 살짝 더 세게 눌렀다. 차는 안개를 스치며 지박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는 흐릿한 안개로 휩싸인 길을 계속 달린다. 안개 때문에 주위 배경이 보이지 않으니 흡사 같은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이다.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쩐지 몰려오는 불안감에 나는 핸들을 검지로 툭툭 건드렸다. 잘 가고 있는 거겠지? 갑자기 핸들의 요정 튀어나오는 거 아니죠? 최현상의 시샤소! 오늘 보실 계실 때는 모두가 잘하는 프로그램이죠? 플레임TV의 플레임님을 모시겠습... 개소리고? 뉴스트레이스의 PD 김석훈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훈 PD라고 합니다. 하하, 긴장하셨나봐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내 입사 선배이자 인정받는 PD이며 이번 내 취재를 극렬히 반대한 김석훈 PD의 목소리다. 취재? 내가 기장가봐. 솔직히 지금은 김 선배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지만 선배가 혹시 이번 취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 주파수를 돌려둔 거다. 이런 일을 하면서 마냥 뿌듯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하하,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뉴스트레이스는 신뢰로 먹고 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죠. 저희도 참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군.
뭐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핸들을 한 대 쳐본다. 어쨌거나 저 일은 명백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김 선배 역시 뉴스트레이스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김 선배를 욕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어디까지나 내 실수였으니까. 뉴스트레이스, 국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시사저널 프로그램이다. 시사저널 PD를 꿈꾸던 내게 있어 뉴스트레이스는 내 꿈이었고, 나는 그 꿈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와 여기까지 섰다. 염원해왔던 뉴스트레이스의 PD. 하지만 그 뉴스트레이스의 신뢰도를 깎아먹은 PD. 그 한심한 놈이 바로 나인 거다. 뉴스트레이스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뉴스트레이스, 뉴스트레이스. 그나저나 이상하군. 묘하게 같은 길을 헤맨다는 느낌이다. 설마 길을 잃어버렸나? 300m 전방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때마침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습관처럼 방향 지시등에 스위치를 올렸다. 원래 저래야 돼요, 사람이.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저 방향 표시등 켜는 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아주 잘했어요. 짝짝짝.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서요? 쓸데없는 고집이라던가 그런 게 가끔 진실을 파헤치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고집을 부리는 후배들을 보면 답답하죠. 내 얘기잖아.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믿어버렸다간 그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결국 욕을 뱉어버렸다. 김 선배는 명확히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김 선배가 내 취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 안다. 그래, 솔직히 이해도 된다. 하지만 저런 뒷담화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나는 괜한 라디오를 노려봤다. 하지만 라디오를 노려본다고 해서 김 선배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하다못해 내 의중을 전달할 수도 없다. 나는 포기하고 라디오로 손을 뻗었다. 음악이나 듣자. 노베나 음나나.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라디오가 이상하다. 나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려보았다. 가뜩이나 음산한 곳인데 라디오까지 이러니 오싹한 느낌마저 든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와, 라디오는 이런데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한다고? 아, 너무 소름이다 이거. 어? 갑작스레 나온 커브길에 나는 라디오에게서 시선을 뗐다. 이런 산길에선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자칫 위험할 뻔. 오잉? 갑작스레 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시야는 완전히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계속 직진입니다. 직진? 하지만 방금 전에 분명 커브길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섬뜩함에 나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뭐야? 차는 도로를 이탈하기 직전에 멈춰섰다. 그대로 직진했으면 가드레일에 받아 사고가 날 뻔했다. 직진이라고요. 직진. 직진이라니까? 직진입니다. 나는 맛이 가버린 내비게이션과 어쩐지 엔진이 꺼져버린 차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야, 나 같았으면 바로 바지에 지렸어. 지금 후루줄줄 샜다고 지금.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망할 안개 속에서 나가자. 와, 강심장이네. 야, 이러지 마라. 좋아, 걸렸. 나 이런 빌어먹을 똥차가! 제기랄, 이번 취재는 여러모로 느낌이 좋지 않다. 머릿속으로 김선배의 얼굴이 스친다. 날 설득하던 그 굳은 얼굴. 결국 김선배가 옳았다고 증명되면 난! 진짜 가자. 그냥 차가 고장났을 뿐이다. 막상 차에서 내리니 막막하다. 안개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유일한 이동수단은 퍼져버렸다. 오늘 내로 지박제 여관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취재 일정이 꼬이게 생겨먹었군. 어쩔 수 없지. 일단 나는 팀장님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말도 안 듣고 취재하러 뛰쳐나간 놈에게 좋은 소리를 하실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보고해야 할 건 해야 하니까. 전화 및 메시지기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야, 왜 통화가... 통화 불능지요?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왔던가?
나는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외부와의 연락은 되질 않았다. 되는 일이 없네 이거. 아무래도 근처를 좀 살펴봐야 할 듯하다. 휴게소나 여관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한참을 걸어갈 각오도 해야 할 것 같다. 차는 일단 여기에 둘 수밖에 없겠군. 다음에 돌아왔을 때 차 사라져있으면 레게노! 나는 차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그리고 백팩을 맨 채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너무 외진 곳이 아니면 좋으련만. 그렇게 몇 분 정도를 걸었을까? 저건 소망 언덕 마을이라. 어둑어둑해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벌써 해도 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 마을에서 쉬고 가야 할 것 같다. 마을이라면 외부랑 연락할 방법 정도는 있을 거고 어쩌면 더 나아가 내가 조사하는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올련가? 너무 멀리 있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제발 빨리 다른 등장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을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듯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느새 해는 져버렸고 달빛이 안개에 푸르게 반사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저 나무는 뭐지? 기이한 나무다. 비쩍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매여진 흰 천들은 희미한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고 그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온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헉! 비가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흰 천이구나. 기분 나쁘게 생겼네. 나는 닭살이 올라온 팔을 문지르며 나무를 지나쳤다. 바람이 나무와 천을 스산하게 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곳, 소망 언덕 마을. 여긴가 보군. 나는 잠시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다. 을씨년스러운 안개가 넓게 퍼진 마을의 입구는 발을 딛기가 꺼려질 정도로 음습해 보였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들. 그 건물들 사이로 비쭉 튀어나와 있는 앙상한 가지들. 옅은 바람에도 삐걱거리는 창문들. 하, 가릴 처지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정적인 감상을 털어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디뎠다. 그저 하루 정도 쉬고 갈 생각으로. 소망 언덕 마을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단 나쁜 느낌의 마을은 아니었다. 충분히 나쁜데요? 안개가 자욱한지라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마을 주민들을 보니 핸드폰도 안 터지고 오지치고는 제법 사람 사는 동네라는 느낌이 든다.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근처에서 전화를 빌릴 만한 곳이 있을까? 나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마을 사람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신뢰합니...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겼어. 나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내가 불러세우려던 마을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신부님같이 생겼는데요? 여기 목걸이 보이죠? 십자가의 실루엣이 잠깐 보이고 이거 성경 아니에요? 흡사 마약 중독자를 보는 듯. 마약 중독 신부님인가? 헤. 그 남자는 나를 보고는 슬쩍 웃어 보이더니 불안한 발걸음으로 나를 스쳐 지나간다. 뭐야 섬뜩하게.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오싹해진 양팔을 문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삐걱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걷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문득 이상하게 낯이 익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누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플레임?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발을 옮겼다. 몇 분쯤 걸었을까? 나는 어떤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에는 소망여관이라고 적혀있었다. 이런 곳에도 여관이 있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문을 밀어 열었다. 여관이라면 유선전화 정도는 있겠지.
고정과제를 달성함. 으스세요 손님. 오래된 디자인의 시골에서나 볼 법한 여관이었다. 하지만 냄새가 나거나 더럽진 않았다. 이 정도면 만족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오씨 깜짝이야. 와, 나 진짜 플레임 보는 줄 알았어. 와, 와 깜짝이야. 거울인 줄?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주인은 날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가. 나라는 손님에 대해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는 눈치다. 한 명이시오? 방 드릴까? 오! 더비! 드디어! 저... 그 전에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전화? 내 급하게 연락할 곳이 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요. 아이고 저런... 이거 어쩐다? 네? 아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 한번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 안개가 이 모양이니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 와요. 와 더빙 너무 잘 됐다. 와 씨.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됩디다. 여관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자기 앞에 놓여진 수화기를 들어 보인다. 주인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봐요 이 모양이라니까. 그럼 외부와 연락이 안 된단 겁니까? 그러게 왜 하필 이럴 때 여기 오셔서. 출장 오신 거요? 아, 네.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온 건데 보고 없이 기다리긴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에이, 뭐 어쩌겠습니까? 이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소? 걱정은 마셔. 이 일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사유서 같은 거 떼주거든.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실 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묘한 안개는 일종의 천재지변처럼 처리되는 모양인데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건가? 어?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이상한 마약범같이 생긴 애가 쓰고 있던 목걸이 얘도 하고 있네? 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나봐. 우리나라 이런 안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 나는 의아함이 가득한 눈으로 여관주인을 바라봤지만 여관주인은 별 신경쓰지 않고 숙박 기록표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거칠 거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만 푹 쉬다 가십시오. 아 더빙 너무 좋아.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별 수 없군요. 그럼 방 하나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 나는 숙박 기록표에 이름을 적었다. 여기 있습니다. 저... 그런데 통신이 두절되면 카드도 안 되겠죠? 현금 없어요? 네... 얼마 없네요. 에임... 후불로 달아둘 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 박준성 씨라... 됐습니다. 여기 키 받으십시오.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는 씩 웃는 여관주인에게 슬쩍 고개를 숙여보이고 내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게 참 일반적인 상황이면 훈훈한 상황인데 생긴 거랑, 와, 참 분위기가, 사람 외모로 차별해선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쟤 진짜 착한 사람 아니야? 숙소 문을 연 나는 백팩을 집어던지며 발을 디뎠다. 그게 진짜 반전 쌉소름인데? 내 숙소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근데 이거 맵 디자인 진짜 잘했다. 되게 있을 법한 그런 마치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은? 아 사진을 약간 그림처럼 이게 표현을 해놓은 건가? 실제로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애초에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적어도 바닥에 눕기가 불쾌하진 않을 정도는 되니까. 침대 자체가 없구나. 나는 겉옷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난데없이 이게 뭔 꼴이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바닥에 벌렁 누웠다. 그러네요. 사진도 그 예수 사진이네. 몸이 나른해지니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안정되니 머리가 맑아져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이럴 때가 아닌데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마치 파라노마처럼 파노라마 파라노마 뭐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종을 따냈었다. 기이하게 죽은 남자의 시신, 그리고 주변에 뿌려진 증거들. 이건 완벽한 특종거리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재했고, 내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 그럴싸한 사건의 전말까지 그려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내 그런 보도는 멋지게 실패했다. 내 추측으론 팩트가 아닌 소설이었던 거다. 내가 낸 오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날 믿고 취재를 허락한 김 선배는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토록 존경하던 김 선배와 사이가 서먹해진 건, 나에게 견책과 감봉 조치가 취해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실패에 충격받아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공허함 속에서 나는 오마노 기자를 만났다. 이름이 오만이 들어가면은 좀 주의해야 돼요. 게임에선 그거 하나로 뭔 인생 망한 것처럼 그래요. 준성씨의 꿈이 평생 실수하지 말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오마노 기자의 긍정적인 성격은 날 빠르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래, 실수는 다른 공으로 만회하면 돼. 난 그렇게 다짐하며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집단 실종 사건. 나는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전국적인 실종 사건들 사이에 꽤 그럴싸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 사건을 쫓다가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거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관광특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내비게이션의 지도와는 많이 달랐다. 내가 길을 잃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말썽을 부린 것도, 이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던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 마을도 이 지역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내 취재 범위에 놓여있단 점이다. 이 안개가 얼마인가 거친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까운 지금, 멍청하게 안개 속에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마을을 취재해볼 것인가. 좋아,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기껏 나른해진 몸이 다시 긴장한다. 짐을 푼다. 기자 수첩을 꺼내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작동되지 않는 핸드폰이라지만 카메라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둔다. 배낭에서 취재 파일들을 꺼내 정돈하고, 그리고 소년의 화원? 이건 오만호 기자가 선물해준 동화책이다. 이 책을 받았을 때 초심을 잃지 말자고 들고 다니는 책이다. 잠시 망설이다 책을 한 켠에 세워둔다. 마지막으로 방에 놓여있던 생수병을 가서 한 모금 마시며 내 방을 쭉 둘러보았다. 나쁘지 않다. 깔끔하고 고요하니 하루 이틀간의 짧은 취재 사무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상황 자체가 외부에 비해 좋지 않은 건 감안해야겠다. 하다못해 전화라도 되면 좋았을 것을. 어? 갑자기 울린 핸드폰 소리에 흠칫 놀랐다. 전파가 안 터지는 거 아니었나? 의아한 생각에 핸드폰을 보았다. 핸드폰에서는 선택까지 8일이라고 씌어진 문자만이 도착해 있었다. 아, 번호 유치해. 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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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핸드폰을 이것저것 조작해보았지만 전파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우연히 잡힌 전파에 누군가가 우연히 보낸 장난 문자가 도착한 걸까? 뭐야?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문자다. 나는 잠시 동안 핸드폰의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서를 모을 때까지 8일의 시간이 주어지고 8일이 다 지나면은 얘가 사람이야, 뭐 얘가 괴물이야,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나 보네요. 으아! 핸드폰을 놓쳐버렸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난 조심스레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해교? 다시금 알 수 없는 문자가 발신인 불명으로 보내져 있었다. 나는 몇 분 정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이 수수께끼의 문자가 뭔지 알아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멀리 치워놓고 베개에 고개를 파묻었다. 오류 같은 뭐 그런 거겠지.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자. 우와, 순식간에 하루가 지나갔어. 기본적으로 일주일 주는 거네. 8일차는 그 그냥 도입 부분이고. 벌써 아침인가?
눈을 반쯤 뜬 채 주변을 둘러본다.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인지 방은 어둡다. 나는 스멀스멀 이불에서 기어나왔다. 생각보다 보온이 잘 되는 바닥덕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지만 어제 씻지도 않고 잤더니 아으 더러워. 난 잘 때 무조건 씻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하지만 일어나선 안 씻지. 일단 몸부터 씻자. 근데 원래 자기 전에 샤워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래야 숙면을 취하고 그렇지. 다행히도 뜨거운 물이 콸콸 잘 나온다. 왜 물음표 물음표 해요 여러분? 아 여러분은 그럼 자기 전에도 씻고 일어나서도 씻어요? 와 진짜 부지런하다. 내가 안 부지런한 건가? 마을의 위치도 그렇고 낡아보이는 여관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기대하진 않았는데 뜨거운 물을 몸으로 받아내니 아침에 피로가 좀 가신다. 나는 찌뿌둥한 몸을 이리저리 주무르고 때리며 뜨거운 물을 한동안 막고 있었다. 개운한 기분으로 씻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 아직 굉장히 이른 시각. 일찍 잠든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다. 나는 잠시 창문 밖에 마을 풍경을 감상했다. 씻는다는 게 샤워 얘기하는 거죠, 샤워. 마을 전반에 깔린 안개 덕분에 빈말로도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했다. 취재하기엔 좀 이르지만 미리 마을 지리를 익혀둬서 나쁠 건 없겠지. 모처럼 외지 마을에 왔는데 방 안에만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방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다. 자, 나가자. 아니 또 방을 나서려는 찰나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이제 7일 친절하네요. 하루하루 알려주네. 또다시 알 수 없는 문자다. 야, 얘 통신사 이상해. UKT야. 울트라 KT인가? 아유. 또다시 알 수 없는 문자다. 장난 문자라고 치부하기엔 이상할 지경이다. 분명히 전파가 연결되지 않는데 장난 문자만 도착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미는 알 수 없다. 애초에 뭔 선택을 말하는 거야?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영문모를 문자를 받고 나니 기분이 영 좋지 않다. 아, 더빙 좀 해주세요, 제발. 카운터엔 여관주인이 앉아있었다. 나 얘 볼 때마다 이제 기분이 좋아져, 막. 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일어났다던가 하는 기색은 없었다.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 푹 주무시지 않고. 주인이 나를 바라보며 의아한 듯 말했다. 나는 열쇠를 맡기며 대답했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지라 깬 김에 이 근처 좀 돌아보려고요. 주인 아저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 1시쯤엔 대부분 집에 돌아가요. 1시요? 오후 1시? 최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중이구나. 그러니까 취재하시려면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저녁 식사 때까진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배고프시면 요 뒤에 삼색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맛이 좋아요. 1시가 넘어도 문들을 닫거나 하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 이걸 제가 더빙하냐고요? 나 목소리가 막 천의 목소리야? 이런 목소리 어떡해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1시부터 저녁까지는 건물 안에만 있다는 거군. 일종의 통금시간 비슷한 곳인 모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지만 외부인인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네,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말하고 여관을 나섰다. 아니, 나서려고 했다. 어? 그런데 내가 저 아저씨에게 취재 얘기를 꺼냈던가? 내 기억엔 분명 다른 말로 얼버무렸었던 것 같은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여관 주인은 이쪽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급작스럽게 기분이 나빠져 나는 빠른 걸음걸이로 여관을 나섰다. 야 무서워! 아! 참고로 공포게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답답한 안개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기는 꽤 시원했다. 야 되게 소름 끼치면서 뭐야 이러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시원해서 아
시원한 공기바람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정체불명의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뒤덮은 상태지만 어제의 그 도로처럼 심하진 않았다. 지금도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근처에 뭐가 있는진 잘 보이니까. 자, 그럼 마을 한번 돌아볼까? 태세전환이 우디르 뺨치는데? 마을을 둘러보던 나는 어느덧 낯선 학교 앞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운동장에 멍청이 서있던 나는 고개를 살짝 저어 정신을 차렸다. 바람이 운동장의 모래를 휘저 반사적으로 눈을 감은 내 얼굴을 따갑게 치고 지나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저쪽에 밖으로 향하는 길이 보인다. 저기로 돌아가면 마을이 나올 것 같긴 하다. 이상하다. 내가 어쩌다 이런 곳에 들어온 거지? 머리를 극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뭐지?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라고 해야 할지 묘하게 짓눌리는 것 같은 감각이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지? 마치 온몸의 감각이 여기를 떠나라고 외치는 듯하다. 떠나! 떠나 빨리 떠나라고 이 멍청한 플레임아! 그러나 나는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언가에 홀린 듯 어딘가로 더 걸어 들어갔다. 야! 병신아!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온다. 냄새가 강해진다. 비릿한, 어디선가 맡아본 불쾌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야? 냄새는 바로 앞에서 풍겨온다. 이 앞에, 설마.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주변에는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린다. 나는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레 냄새가 나는 쪽으로. 생각보다 큰 임팩트는 없네요. 쫄았는데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풍경을 바로 마주보긴 힘들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잘못 본 게 아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마네킹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려 해도 저 앞에 놓인 것은 분명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 저건 분명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었던 이라고 해야 할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창백한 피부가 눈에 들어온다. 피의 흐름이 멈춰버린 피부는 다시는 생기는 되찾지 못할 것이다. 축 처져있는 몸에는 그 어떤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정육점에 대충 내려놓은 고깃덩이처럼. 응? 올라오는 구토감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도대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한다. 자, 이성적으로 주변을 판단해보자. 사람이 죽어있다. 인형이나 모형 따위가 아닌 진짜 시체다. 그리고 그 주변엔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흔적들은 이 죽음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살인. 그런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당연히 살인이겠지. 뭐 자연사면은 저 따구로 죽겠냐? 시체를 보았다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니 본능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올라온다. 살인자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봐선 안 될 현장을 보고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특종! 혹시. 나는 내가 쫓고 있던 집단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이 실종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기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진 그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시체를 보자 분명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 종교. 나는 다시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기이한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괴상한 죽음이 내가 쫓는 실종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죽음과 실종을 잇는 키워드가 종교라면? 그러한 가설에 이르자 나는 마치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호기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역시 돈이 짱이라니까. 어느새 카메라 세팅을 맞춰둔 핸드폰을 들고 나는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왜 특종을 만들고 싶겠어요? 돈 벌려고. 결론은 다 돈이란 게? 신기하게도 시체를 보면 두렵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PD인 김 선배는 늘 말해왔다. PD가 사건을 목격하면 그것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필이 올 때가 있다고 말이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건은 내가 쫓던 사건에 분명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거란 필이 온다. 만약 내가 헛짚은 거라 해도 상관없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내 PD 인생을 바꿔놓을 거대한 특종이 되리라. 좋아, 정보가 될 만한 건 모조리 찍어두자.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헤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면 폐교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자, 천천히 둘러보자고. 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며 조심스레 사건 현장에 발을 디뎠다. 현장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곽 쪽으로 돌면서 화면을 클릭하여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우스가 되게 드득거리면서 보이네요, 그죠? 근데 게임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좀 거슬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식 같은 건가? 어? 이거 엉덩이 표시 아니에요? 엉덩이? 죄송. 종교에 따라서 그림을 통해 중요한 의식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런 끔찍한 죽음이라면 도대체 이 그림은 무슨 의미였을까? 섬뜩함을 느끼며 나는 그 그림의 형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자, 계속 조사해볼까? 이게 뭐지? 동물의 사체가 처참하게 놓여져 있다. 한때 생명이었던 작은 동물은 피범벅이 되어 죽어 있었다. 동물 재물이라 이건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나는 기록을 마치고 물러섰다. 자, 계속 조사해볼까? 처참한 시체가 책상 밑에 누워있다. 시체를 보니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관찰을 시작했다. 시체에는 커다란 상처가 잔혹하게 새겨져 있었다. 고통에 몸부림친 건지 죽어있는 자세도 기이하다. 그 죽음의 순간이 떠올라 구역질이 올라온다. 나는 시체에 대해 빠르게 기록했다. 조사해볼까? 이건 뭐죠? 눈에 띄는 화이트보드다. 화이트보드 자체보단 그 내부에 있는 글자 때문이다. 처음 보는 글자인데 나는 그 글자를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어느 나라 문자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문자를 기록했다. 이게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네요. 손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것도 있고 비교적 최신식의 책상 위에 종이와 책이 늘어져 있다. 아무래도 이 물건들은 최근에 여기 도착한 것 같은데 그럼 기대해볼만 하지. 잔뜩 기대하며 책과 사진, 책상 서랍까지 뒤져보았다. 하지만 내 기대한 달리 쓸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잠시 턱을 어루만지며 책상을 노려보다 고개를 돌렸다. 잡동사니들이 가득 쌓여있다. 이런 곳에 의외의 쓸만한 것들이 있다고 배웠지. 나는 선배들의 충고를 떠올리며 잡동사니들을 샅샅이 뒤졌다. 아무것도 없다. 어찌된 겁니까 선배님들? 나는 손을 털고 일어섰다. 액자 하나가 널브러져 있다. 누가 봐도 중요하지 않아 보였기에 별 기대 없이 액자를 살폈다. 어? 액자 뒤에는 낡은 종이가 하나 붙어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림의 영수증이었다. 뭐 기대는 안했다. 나는 액자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왜 이건 눈깔 표시인데 사진을 찍어? 종교 서적 위에 놓여있던 노트다. 노트에는 죽은 사람이 쓴 듯한 유서가 적혀있었다. 종교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유서를 자세히 뜯어보니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발견했다. 믿음과 상관없이 겁에 질려있었군. 이건 중요한 단서다. 나는 그 내용을 기록했다. 계속 조사해볼까? 뭘 계속 조사해 끝났구만. 좋아,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해.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나는 핸드폰에 찍힌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에 담긴 기이한 사진들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진다. 도전과제 달성하면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이 사진들이 날 특정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사실이 감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 참고 있었지만 이제 슬슬 속이 울렁거린다. 피비린내에 파묻히기 전에 여길 떠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품에 넣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왜? 뭐? 왜? 나는 몸을 멈췄다. 인기척이다. 내 뒤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 누구지? 설마 범인? 온 신경을 내 뒤에 집중한다. 아까는 미처 듣지 못한 옷깃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망할.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다.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상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마음을 다잡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 깜짝이야 이씨! 그리고 나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편하게 차려입은 채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잔혹한 살인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여자를 보자 한순간 긴장이 풀린다. 저기... 거기서 지금... 더빙! 어 뭐야! 잉? 참... 갑자기 왜 전기 충격기를...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끔찍한 살인 현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그것을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여자. 잠깐!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다가오지 마! 너, 누구야? 저 뒤에 시체는 뭐고?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담담한데?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그거 내려놓으시... 다가오지 말라고! 전기 충격기가 퍼렇게 빛난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양손을 들어보았다. 이 여자... 정말 자칫하면 날 지져버릴 기세다. 이 오해를 빨리 풀어야겠어. 살펴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살펴본다? 살펴본단 뭐야? 이 상황에선 대화하는 게 정상인데 살펴본다가 너무 이상한 선택지여서 이거가 좀 더 끌리네요. 살펴봅시다. 전기 충격기를 든 여자는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 그러니까 관찰!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해 보이는 몸이지만 강인한 아우라가 풍겨져 나온다. 그 아우라는 단순히 전기 충격을 들고 날 노려보기 때문은 아닌 듯하다. 나는... 대화한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죠? 이윽고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아, 전 방송국 PD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 나는 약하게 한숨을 쉬며 품에 손을 넣었다. 명함을 여기 두었을 텐데... 무슨 수작이야! 깨라기가! 온몸을 관통하던 강렬한 충격이 천천히 가신다. 순간적으로 잊고 있던 호흡을 되찾으며 바닥을 구르다가 겨우 몸을 일으킨다. 아니,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넘어져 버린다. 아직도 몸에 저릿한 느낌이 남아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와, 잠시만요. 얘 철인이에요, 여러분? 전기 충격기는요.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거 진짜 0.1초 이렇게 틱 닿으면 그냥 기절해요. 지지가면 그으으 하다가 기절하고. 진짜 한 30초? 아무리 짧아도 30초는 그냥 정신 잃었다가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직 했는데 살아있다고?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돼. 뭐 하는 거야 미친 여자야! 뭐 그래봤자 게임이니까. 명함? 그럼 뭐 총이라도 꺼내는 줄 알았습니까? MBS 시사부 PD 박준성? 진짜 PD였어요? PD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품에 손을 넣고 다가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꺼내려던 게 흉기일 수도 있잖아요. 나 같았음 그럴 수 있죠. 이랬을 텐데 뭘 자꾸 따져. 얘는 왜 이렇게 소심해 애가. 지금 사람을 죽일 뻔해놓고 그걸 사과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죽진 않아요.
제안만 하려던 거였어요.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되려 분노가 사그라든다. 화가 풀렸다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다. 나는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몸에 묻은 이불질을 털어냈다. 평소에 잘 지르지도 않던 비명을 지르고 화를 냈더니 목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취재 좋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와서 뭘 하시는 건데요? 오 예리해 예리해. 아 그건 현장 보존! 기본 아니에요 기본? 하... 방송국 양반들이란. 방송국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 본데? 안 그래도 지금 신고하려 했습니다. 아참 잊고 있었다. 이 안개가 끼는 시기에는 기이하게도 통신도 두절된다고 했었는데. 난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닌가 봐. 여자도 내 핸드폰을 보더니 같은 것을 떠올린 모양이었다. 혹시 이 마을에서 경찰서 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일단 여기서 좀 나가죠. 그러죠. 나는 앞서 나가는 여자의 뒤를 천천히 뒤따랐다. 그나저나 도대체 뭐하는 여자길래 이런 곳에 혼자 있었던 거지? 다 수상해 다 수상해. 나도 수상하고 쟤도 수상하고. 외곽으로 빠져나오고 여자는 답답한 듯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게 공포에서 비롯된 건 아닌 듯하고 마치 뭔가 귀찮은 일을 만났다는 분위기다.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 박준성 PD님이라고 하셨죠? 네, 그쪽은 뭐 하시는... 여자가 어느새 꺼내든 명함을 내밀었다. 그 사무적인 태도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 나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였다. 변호사야? 한세희 변호사? 전혀 예상치 못한 직업이 적혀있어 놀란 나는 다시 여자를 살폈다. 아무리 봐도 내 나이 또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변호사라니. 이만하면 각자 소개는 한 것 같고. 그래서 저 사건 현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깍듯해져서 말투가. 제가 봤을 때도 이미 저랬으니까. 이것저것 조사하시던데 별다른 건 발견 못했고요? 단순 추측이지만 제 경험상 저런 기이한 패턴은 보통 두 가지로 압축돼요. 종교적 타살이거나 혹은 종교적 자살이죠.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단정하진 마시고요. 그 말에 나는 뭐라고 반박하려다 어깨만 으쓱해 보였다. 한세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런 한세희를 지켜보다 문득 한세희에 대해 궁금해졌다. 세이세이 한세희? 젊은 변호사가 왜 이런 마을까지 온 걸까? 하지만 서로의 개인사에 대해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던지라 나는 그냥 한세희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아니 제발 그냥 그녀라고 해. 왜 자꾸 이름을 거론해. 그럼 준성 씨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 좀 찾아봐요. 안개 하나 가지고 외부와의 연락이 전부 끊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죠. 한세희 씨. 어? 맞았어. 그럼 한세희 씨는? 전 따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그럼 이만 마을에서 뵙죠. 알겠습니다. 한세희 씨. 아, 네? 갑작스러운 작별 인사에 놀란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한세희가 멀어져 갔다. 한세희 한세희. 잠시 그렇게 걷던 한세희는 잠시 한세희 멈추더니 아, 아까처럼 현장 훼손하지 말아요. 한세희 세이 한마디 덧붙이는 걸 한세희 잊지 않았다. 거참 한세희하구만.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한세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한세희가 건넨 명함에 한세희 눈을 돌렸다. 한세희 변호사라. 얼마 되진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투와 빠릿빠릿한 행동에서 그 성격이 대강 느껴진다. 한세희. 흠, 젊고 건방진 한세희 엘리트라는 건가? 명함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쑤셔넣으며 다시 사건 현장으로 한세희 발을 돌렸다. 그 참혹한 현장을 다시 보긴 싫었지만 방금 전 난리 때문에 수첩을 떨어뜨린 모양이다. 수첩만 챙기고 바로 빠져나가자. 뭐야 또?
으잉? 현장에 돌아와 수첩을 주워둔 나는 그대로 몸이 멈춰버렸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앞을 보았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거기엔 웬 어린 소녀가 있었다. 나무 천국 사불. 소녀는 눈을 감은 채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나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너 거기서 뭐해? 아? 거기서 뭐하냐고. 낯게 깔리는 그러나 명백한 호통이었다. 나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기껏해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소녀가 시체 앞에서 어른인 나를 혼내고 있다. 이건 그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세희씨 도와줘요! 여기 위험해. 몰라? 위험해? 내가 들어도 멍청해 보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따라와. 잠깐! 덩치에 비해 힘이 센 소녀였다. 나는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순순히 같이 가지도 못하는 실로 어정쩡한 상태로 이 소녀를 끌려가듯 따라가게 되었다. 나는 어느덧 꽤 멀리까지 끌려와 버렸다. 그만 좀 해! 뭐야 도대체 너! 이름? 한세희! 아니 박준성! 너 이름이 뭐냐고? 박준성인데 그럼 넌? 최시리. 시리야? 네가 시리였어? 가위로 오린 듯한 짤막한 대답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네가 아이폰에서 걸어나왔다는 그녀... 묘하게 신경쓰이는 이름이다. 최시리. 일단 먼저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나는 최시리라는 이름의 소녀를 살펴보았다. 기껏해야 중학생? 정말 많이 쳐져야 고등학생. 얼굴은 제법 귀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경찰 아저씨 여기요! 어딘지 모를 아우라에 묻혀 눈에 띄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색이라도 한 건지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에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다. 나는 학생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사건 현장에 멋대로 들어가고 살인범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에 살인범은 없어. 점점점 난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최시리는 입을 열 기색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시리야? 결국 내 쪽에서 다시 되물었다. 상대하기 굉장히 피곤한 아이군. 역귀가 돌고 있어 마을에. 시리야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시리야. 역귀? 아니 갑자기 말 멈추지 말고. 그 역귀라는 게 뭐라는. 너 여기서 죽을 거야. 에? 살고 싶으면 나가. 나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최시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최시리를 붙잡았다. 이게 생각해보니까요, 얘네 이 등장인물들 캐릭터의 이름을 완전히 각인시키려고 일부러 계속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것 같아요. 이게 추리 게임이다 보니까 이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부러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문장이. 야, 말을 똑바로 해줘야지. 내가 왜 죽는다는 건데. 혼이 비정상이 돼. 혼이 뭐? 나. 기싸움에 밀려 최시리를 놓고 만다. 뭐야 이 꼬맹이. 눈빛이. 놈들이 널 죽일 거야. 놈들? 난 경고했어. 분명히. 성우 너무 좋고. 최시리는 낮고 날카로운 어조로 그렇게 말하며 사라졌다. 나는 잠시 최시리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그다지 긴 대화도 아니었는데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이다. 뭐야 도대체. 내가 죽을 거라고? 놈들에게? 말하는 걸로 봐선 딱하게 된 아이 같다. 동네 바보 같은 그런 거. 그런 주제에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어. 괜히 찝찝하게 만든다. 됐다. 동네 바보한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나는 찝찝함과 불쾌함을 애써 털어버리고 걸음을 옮겼다. 피곤해졌다. 우선 여길 좀 벗어나야겠어. 아직 아침인데 너무 많은 일을 겪은 것 같다. 아침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지금으로선 배를 채우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숙소 앞을 지나는 거기 순간. 잠깐만요.
또 누구야? 이 마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여유롭게 그지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또 뭐지? 나는 지친 얼굴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반가워요. 전 유채린이라고 해요. 미인! 목소리도 좋아. 한국에서 성우분 구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되게 다 매칭이 잘 된다. 상당히 예쁜 얼굴을 가진 미인이었다. 이런 미인이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 듣는 멀쩡한 인사말인 듯한 아, 네, 안녕하세요. 가장 멀쩡하게 생기긴 했네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마주 인사를 하며 조심스레 그 여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유채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부티나는 옷을 입은 그림으로 그린 듯한 전형적인 부잣집 미인 아가씨였다. 20년대 드라마의 주인공을 괴롭히는 못된 역할로 나올 법한 모습이라고 나도 모르게 상상해버렸다. 그러네, 키가 좀 세 보이네. 하지만 그런 이미지에 비해 나이 자체는 꽤 젊어 보인다. 많아야 20대 중반? 마치 잘나가는 신인 여배우를 연상케 하는 외모로군.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여기뿐이 아니시죠? 네,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라... 그럼 이 마을엔 무슨 일로 오셨죠? 아, 근데 내가 태클을 안 걸려고 했는데 확실히 머리통이 커,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크다는 느낌보다는 몸이 너무 작아요. 왜 그럴까요? 일부러 이제 인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인체 비율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방금 옆모습 보고 나 좀 식겁했어. 여행이라도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 마을에 가족이 있어서? 갑작스런 질문 공세에 나는 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건 길 가다가 만난 사람과 하는 아침 인사가 아니라 흡사 취조라도 당하는 느낌이다. 묘한 경계심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엄청 끼더군요. 근처의 마을이 여기뿐이라 여기로 왔죠. 그래요? 유채린이 날 위아래로 훑어본다. 뭐야 저 기분 나쁜 태도는? 첫인상과는 달리 나는 조금씩 불쾌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건가요? 네, PD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진짜 취재 당하는 듯한 느낌인데? 서울에서 방송국 일을 하신다. 유채린은 마치 흥미있는 동물을 보는 듯한 눈빛을 하며 나를 바라본다. 아니, 내가 너무 민감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순식간에 워낙 많은 일들을 겪은 뒤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불편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딱히 그렇지도 않은데? 나는 묘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기로 했다. 유채린 씨라고 하셨죠? 채린 씨도 여기 분은 아닌 듯한데.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영원건설의 유채린 전무예요. 여기 제 명함이요. 유채린, 영환건설. 영환건설, 유채린 전무. 전무? 난 의아함을 느꼈다. 영환건설이라니 우리나라 3대 건설사 중 하나잖아. 그런 커다란 회사에서 이런 젊은 여자를 전무로 앉혀두었다고? 게다가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건가? 내 표정에 떠오른 의문을 느낀 걸까? 유채린은 꽤나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인다. 피디님이랑 나중에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영광입니다. 나는 유채린의 눈빛을 마주했다. 진지한 이야기? 여러가지로 신경쓰이는 말이다. 영원건설에 접목해서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지? 잠시 고민하던 나는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죠. 어차피 시간도 많을 것 같고.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뵙죠. 자, 들어가 쉬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유채린 쪽을 바라보았다. 연출 괜찮네요. 유채린은 어딘가 불길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겨우겨우 여관으로 들어왔다. 여관 주인이 내 쪽을 보더니 눈을 굴리며 손짓을 해보인다. 어딘지 모르게 재미있어하는 표정이라고 느껴진다. 소식 들으셨소? 소식이요? 무슨... 아, 살인사건 말이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 아저씨에게 알리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벌써 소식을 들은 모양이다. 한세이 그 여자가 알린 건가? 지금껏 폭력사건 하나 없던 곳인데 살인이라니. 손님도 몸 조심하셔. 해지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네, 그래야겠어요. 아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좁은 마을에서 범인이 어디로 숨겠어. 이미 마을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수색 중이니 곧 잡힐 거예요. 나는 여관 주인의 말을 곱씹었다. 마을 사람들끼리 일을 해결하려는 걸 보니 결국 경찰과 연락할 방법은 없었던 거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나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충고가 낫지 않나? 저 같으면 충고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경찰을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 충고로 가겠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갈게요. 고민해봤자 어차피 답 안 나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올 때까진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개도 꼭 거칠 거 아닙니까? 이 양반 어떻게 살인범이 있는데 모르는 척 지냅니까? 빨리 붙잡아버리고 속편히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속편히 지내다간 다음엔 손님 차례가 될지도 몰라요. 뭐 저렇게까지 말한담? 나는 뭐라고 따지려다 이내 그만두었다.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알아서들 하시겠죠. 엥, 여전히 속편하시구만. 물음표? 내가 의아한 눈길을 보냈으나 여관 주인은 능청스러운 표정만 짓고 있었다. 뭐야? 갑작스레 느낀 이질감에 나는 더 말하지 않고 그대로 카운터를 지나쳤다.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여전히 속편하다니. 저번부터 느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풍기는 남자다. 계단을 오르던 나는 발을 멈췄다. 그리고 2층 복도 바로 끝방에서 조심스레 몸을 내밀고 있던 한 소녀와 눈이 마주친 채 잠시 서있게 되었다. 여자치고 훤칠한 키가 인상적이었다. 나도 남자치고 작은 키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올려다볼 정도다. 무슨 모델이라도 되나 싶었지만 키와는 달리 앳된 얼굴은 이 아이가 어린 소녀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고등학생쯤 되려나? 그 소녀는 날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다. 흡사 무서운 괴물이라도 본 얼굴. 나는 잠시 내 몰골을 살폈으나 겁을 집어먹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 내 얼굴이나 체형도 무섭게 생긴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임마! 하다못해 키조차 이 소녀와 큰 차이가 없고 난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굳어있는 모습에 덩치만 큰 초식동물 마냥 조금 안쓰럽게 보인다. 나는 키가 170대 후반 정도로 보인다고? 얼마나 큰 거야. 그림으로 봤을 땐 되게 아담해 보이는데 꽤나 큰 키에 앳된 외모를 가진 소녀다. 하지만 맑아야 할 그 눈에는 생기가 없다. 그건 단순히 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닌 듯하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에 여행이라도 온 거... 이런 시부레... 나는 잠시 멍하니 서서 갑작스레 닫혀버린 문을 바라보았다. 뭐야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다소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굳이 나서서 오해를 풀 기분도,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내 방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나 3층이었구나. 많은 일을 겪었다. 아직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은 벌써 녹초가 되어 매트에 눕기라도 하면 바로 잠들어버릴 것 같았다. 나는 피로한 몸을 추스르며 내 숙소 복도를 향해 들어섰다. 아이씨, 그거 깜짝이야! 아씨, 근데 제일 이쁘게 생겼네요? 아, 깜짝이야. 자칫 부딪힐 뻔했다. 2층에 머물고 있는 손님인가? 왜 여기는 다 이렇게 미소녀밖에 없어요? 좁은 복도에서 마주친 우린 잠시 멍청이 서있게 되었다. 왼쪽으로 비켜주자, 오른쪽으로 비켜주자. 남자는 오른쪽! 이니까 부딪히기 위해서 왼쪽! 나는 왼쪽으로 길을 비켰다.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역시!
이번엔 오른쪽으로 길을 비켰다.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는 뒤로 조금 물러섰다. 아, 안녕하세요. 네. 다소 뻘쭘한 상황에서 우리 둘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이런 분위기 싫어하는데 나는 멍한 눈빛. 도전과제를 달성한 관찰하는 습관이 열렸네요. 멍한 눈빛이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여성이다. 성숙한 외모가 인상적으로 나보다 연상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수한 외모였지만 글래머스한 몸매가 눈에 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건 어딘지 모르게 착 가라앉은 듯한 묘한 분위기다. 슬퍼 보이면서도 동시에 편안해 보이는 그런 신비한 이미지였다. 나는 좁은 복도 한쪽에 완전히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여성을 향해 지나가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어, 젠틀해. 나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제대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다. 어쩐지 사람을 안정시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느낌. 그 알 수 없는 느낌 때문인가?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다. 아, 저기... 오! 일러 짱이쁨. 홀렸네, 홀렸어, 지금. 얘 요괴다, 요괴. 아, 전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와, 개뜬금포 자기소개 완전 비호감. 망했어. 전 선알이라고 해요. 잡초같은 이름이네요. 아, 망했어! 저... 이 마을엔 무슨 일로? 그냥... 요양차 근처에 왔다가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요. 요양이라. 어딘가 안 좋은 건가? 선아래 씨의 다소 생기 없어 보이는 모습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온다. 준성 씨는요? 아, 전 PD입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어, 시사부 PD? 네, 뉴스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유명한 프로 아닌가요? 하! 아, 이것도! 이것도 잘하시는 분을 만나버렸구만. 나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확인했다. 내 좋지 않은 버릇 중 하나다. 물론 알죠. 그런데 PD님이 이런 외진 곳까진 무슨 일로... 이 근처에서 조사할 게 좀 있었거든요. 그... 취재입니다. 집단 실종 사건이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다. 괜히 그런 이야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겠지. 취재차 근처에 왔다가 선아래 씨처럼 안개 때문에 길을 좀 잃었습니다. 아, 저런... PD시면 엄청 바쁘실 텐데 곤란하시겠네요. 어쩔 수 없죠.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조금 쉰다고 생각하려고요. 나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미소 지어 보였다. 적당히 응수하며 적당히 분위기를 유지시킨다. 이게 나쁜 대화법은 아니겠지만 굳이 가는 사람 불러놓고 할 행동인가에 대해선 슬슬 의문이 생겨난다. 본인한테 그렇게 의문을 품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고 보면 왜 나는 애초에 선아리 씨를 불러세운 거지? 아,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선아리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다시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묘한 일이다.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나는 선아리 씨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뒷머리를 북북 긁으며 내 방으로 향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묘하게 몸에 힘이 없어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지금껏 한 끼도 안 먹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여관주인이 추천했던 삼색 식당으로 가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로 했다. 식당에선 이미 오늘 일어난 살인사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아까 미소녀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마을 주민들 그림체였다. 그리기가 귀찮았었던 걸까? 살인사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포도 혼란도 없는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로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흡사 연기 못하는 배우의 대사를 듣는 느낌이다.
이 좁은 마을에서 옆집 이웃이 죽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감정 없는 대화가 가능한 걸까? 거기다가 단순한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내 쪽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 지나친 생각일까? 그게 아니라면?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긴 하루였군. 나는 중얼거리며 겉옷을 대충 벗어던졌다. 그리고 곧장 담요에 앉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다시 봐도 참혹한 시체다. 먹은 게 올라오는 것 같아 핸드폰을 저쪽으로 던져버렸다. PD로서 뭔가 큰 건수를 잡았다는 흥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후유증이 동시에 휘몰아쳐 날 급속도로 피로하게 만든다.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담요에 몸을 던졌다. 집에서 쓰던 침대보단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편하다. 내일부턴 본격적으로 탐문을.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자기엔 좀 이른 시간이지만 눈을 감고 좀 쉬기로 할까? 뭐야 왜 빨개? 헉! 악몽을 꾼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는 눈을 떴다. 어찌된 영문인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가슴을 아플 정도로 때려댄다. 나는 아픈 가슴을 꽉 쥐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핸드폰이 여긴 전파가 터지지 않으니 전화일 리는 없다. 그렇다고 알람을 맞춰둔 기억도 없는데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 나는 손을 이리저리 뻗어 핸드폰을 찾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담요 옆에 뒤집어진 핸드폰이 보인다. 뒤집어 있어서 화면이 보이질 않았던 건가? 지금 몇 시...이? 6시 66분. 존재할 수가 없는 시간이 핸드폰에 표시되어 있었다. 기분이 나빠져서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주변을 돌아보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방이니 물론 주변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그런 감각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지금도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마치 텅 빈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 뭐야? 나는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괴상하게 안개 낀 도로도, 거기에 있는 이상한 마을도, 심지어 살인 현장까지 경험해봤지만 이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어긋남이었다. 갑자기 역한 냄새가 풍긴다. 그거 네 겨드랑이 냄새야! 어쩐지 샤워를 안 하고 그냥 자더라니만. 그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기묘한 냄새였다. 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변을 다시 천천히 살폈다. 어쩐지 주변 공기가 끈적해진 느낌. 그게 불쾌해져서 손으로 양팔을 비볐다.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방에 급작스럽게 차가운 안개가 맴돌더니 그 안개를 헤치고 누군가가 천천히 벽에서 흘러나왔다. 사제복을 입은 큰 키의 남자였다. 남자는 마치 벽을 통과하듯, 아니 진짜로 벽을 통과했다? 누구... 해선 안 될 말을 했다는 느낌에 휩싸여 말을 끝까지 내뱉지도 못한다. 이윽고 반대쪽 벽에서도 사제복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자세히 바라보니 사제복 안쪽에 검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두 남자들은 나를 둘러싸듯 내 양옆에 섰고 나는 감히 제지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오잉! 어! 하지만 사제복의 남자들에게서 뻗어나온 안개가 마치 촉수처럼 날 붙잡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았다. 오우야. 인정사정 없는 그 행동에 나는 순간 숨을 쉬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설마...
이게 현실인가? 박준성,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 내 정면에서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그 어둠 속을 쳐다보았다. 붉은 빛과 함께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분명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십니까? 맙소사. 자네의 첫 질문이 그건가? 기이한 그 존재가 물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쥐어 짜여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젠장, 내가 어떻게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간신히 용기를 짜내 물어본다. 착각일까? 그 존재가 비웃는 듯한 기분이 든다. 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래, 입회자라고 부르게. 입회자? 어떤 것을 입회한다는 겁니까? 신심 행사를 입회하고 있네. 행사? 자세히 알 필요는 없네. 그저 자네를 위해 준비된 행사라고 보면 돼. 입회자는 그렇게 말하면 또다시 비웃는 듯한 느낌을 풍겨왔다. 위험하다. 이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진다. 나는 지금 대화하면 안 되는 존재와 대화하고 있다. 저를 위한 행사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한 룰이네. 이 마을은 악마 부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고, 자네는 그것을 위해 선택된 소중한 존재지. 그런 자네를 위해 다섯 명의 암컷들을 준비했네. 아마 이미 만나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땠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던가? 마지막에 본 사람이요. 입회자의 조롱 섞인 목소리와 함께 마지막! 순간적으로 몇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만났던 여성들. 설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그 암컷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면 되네. 마지막! 수컷으로서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감사합니다. 입회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조소가 섞여 나온다. 그는 분명 날 비웃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심하게. 그중 한 명의 불청객을 제외하면 그 암컷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자,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죠. 나머지는 다 요괴고 나머지 한 명만 사람입니다. 사람이 불청객인가 봐요.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처절할 정도로 말을 더듬거리는 나에게 입회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젓더니 천천히 다가온다. 직접 보도록 하게. 입회자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나는 어느덧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그자가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어째서인지 그 문을 향해 발을 디뎠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내 발은 멈추지 않았다. 아, 나도 모르게 탄식을 뱉고 만다. 나는 지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째서 이곳이 지옥임을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분명 지옥의 한가운데였다.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지식이 흘러들어왔다. 내가 결코 알 수가 없는, 생전 처음 듣는 지식들이. 죽음, 축제, 행사, 안개. 일곱 개의 대죄를 지배하는 일곱 마리의 악마. 그리고 탐욕의 악마의 죽음. 다섯 명의 여자들이 마을로 들어서고 사실 그들은 탐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물. 그만! 머리가 아프다. 나는 머리를 감싸진 채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나 마치 뇌를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 이미지들은 내 머리에 각인되듯 떠올라 사라지질 않고 그 불쾌한 기분은 이내 끔찍한 두통으로 이어지냐! 너무 아파! 내가 타버릴 것 같다.
갑자기 쏟아지는 지식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자 이젠 눈이 뜨거워지며 온갖 추악하고 역겨운 영상들을 강제적으로 재생하기 시작한다. 분노, 공포, 색욕, 현혹, 교만, 슬픔, 식탐, 벌레, 나태, 역병, 질투, 복수. 그리고 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탐욕. 느껴보지 못한 역겨운 감각이 목구멍 언저리부터 꾸물대며 올라온다. 나는 참지 못하고 구토를 시작했다. 담요에서 뛰쳐나가다 한 번, 그대로 엎어져 바닥을 기다가 두 번, 몸을 일으키면 또 한 번, 텅 빈 듯한 허공을 휘젓다가 다시 한 번. 이러다가 내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토를 한 뒤 나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네, 너희들이 행한 대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후회하고 모든 희망에서 떠날지어다. 이상 그분의 전원이네. 부디 즐겁게 즐겨주기를 바라지. 이 패자의 목소리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또렷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다.